이민 생활에 유용한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한인사회봉사단체 네트워크의 박람회가 다음 주말에 열립니다. 신원욱 기자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토론토 한인회관에선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주제로 한 한인사회봉사단체 네트워크 킨의 정보박람회가 개최됩니다. 킨은 한인사회와 주류사회 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통해 한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입니다. 현재 킨에는 생명의 전화와 한인여성회, 토론토 경찰국 등 15개 비영리단체와 정부기관이 소속돼 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한인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고용과 사회복지, 자녀교육 등 이민생활의 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행사에선 개회식에 이어 이민자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 발표회가 열립니다. 박람회에 참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인맥 쌓기를 비롯한 취업과 의료제도, 주택임대관련법,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과 효과적인 이용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발표회 후엔 참가자들의 궁금증에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과 공개 토론회도 마련돼 있습니다. 오후에는 노후 대비와 자녀와의 대화, 자녀들을 위한 성교육 등 5개 소주제별로 그룹 워크숍을 실시해 더욱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올해 행사에는 각 참가단체들의 활동과 서비스 등을 홍보하는 전시공간도 마련돼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필요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RTV 뉴스 신원욱입니다.